네, 안녕하십니까. 게임 소드입니다. 이번엔 빈민과 점령전 점령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벤드 수령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층 포장실, 2층 축구장 아파트, 1층 무기고, 나머지 1층 아주머니 아파트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층 포장실입니다. 3층 포장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뚫리지 않고요. 어차피 위는 옥상이고 밑에는 뚫리지 않은 바닥입니다. 특이점으로 트랩도 하나 있고요. 앞에 있는 레인포스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하신 다음에 트랩도어 뚫어주세요. 여기 밑이나 여기 여기 이쪽 밑에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스트 덫이나 아니면 칼칸 덫, 그리고 뭐 와이어라든지 방패라든지 다양하게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는 것도 되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여기 밑에 계단 쪽 여기 붙어있을 사람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두 개 깨주고 이렇게 있다가 깨가지고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상관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올라가셔가지고 다 깨고 살짝 걸쳐가지고 일어서시면은 이렇게라도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니까 여기에서 발키리가 여기 캠 던져가지고 위아래 있는 적 확인하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 말고는 딱히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그니까 점령이 그니까 방어가 되는 건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이동하실 때 위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공격팀 입장에서는 여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격팀 입장에서는 여기 위아래 3층 이쪽에 가는 적들을 보기 위해서 여기 우선적으로 뚫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적 그리고 여기 이 방을 무조건 지나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면은 여기까지 시야가 닿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별로 안 좋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인포스 남으시면은 안 남겠지만 남으시면 여기도 하나쯤은 해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층 중앙계단입니다. 3층 중앙계단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그니까 저기 이쪽에 만약에 선정이 되었으면 이쪽 많이 가는 편이죠. 이런 식으로 쏘기도 하고 여기 밑에 두 번 뚫어가지고 이렇게 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발키리 캠 보고 확실하게 핑을 찍고 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발키리 캠을 찍지 말고 그니까 발키리 캠을 찍고 브이키도 하지 말고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차라리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기 밑에 미리 다 뚫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어딘지 그래도 확실하게 모르겠다 싶으면은 뚫고 바로 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여기 정도가 되겠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레펠 밑에서 레펠 정도는 한 명쯤은 해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별로 좋지 못하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네. 그거 말고는 제가 쓰는 방법이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도가 되겠네요. 물론 여기도 뚫어가지고 좀 더 크게 쓰셔도 돼요. 여기 뚫어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부숴가지고 저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도 레펠을 타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만 더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뚫으면은 저기 끝까지 다 보일 거예요. 여기서도 스팟이 되고요. 밑에 1층에서도 스팟이 됩니다. 1층이라면 아버지 어머니 아파트인데 일단 라디오를 끄고 여기 파란색 의자 오른쪽 쭉 가셔가지고 소시맨은 이렇게 스팟 되긴 하죠. 이런 식으로. 대신에 창문 쪽으로만 스팟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여기 말고는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본다거나 솔직히 여기나 그러니까 여기 입구 쪽 있잖아요. 여기 계단 쪽 얘 같은 곳에서는 여기 같은 곳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클레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베이라 아니면 스모크
가 직접적으로 나가가지고 충격수류탄으로 깨부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나가시는 거 추천드리진 않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차라리 여기에요. 금고 쪽에서 이렇게만 하고 살짝만 더 이렇게만 하고 쑥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지금 제대로 잘 못 들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좀 더 앉은 상태로 앉은 상태에서 좀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근데 솔직히 사건으로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뚫고 가는 것보다는 뭐랄까 충격수류탄으로 뚫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 생각하고요. 뭐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트랩도어를 부수고 밑에 금고 쪽에서 부수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여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같은 제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퍼를 던지는 구간이라 가지고 여기에서 나가서 시퍼를 이렇게 던지는 거죠. 저기가 어디냐면이 바로 앞이에요. 그니까 점령지 바로 앞에 있는 곳, 바로 여기 밑에 내려가면 바로 창문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니까 스팟은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확실히 저기에 발이 묶여 있어야 저기에 던지기도 쉽고 터뜨리기도 쉽고. 그치. 웬만하면 상대는 여기나 아니면은 여기 바로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스폰 지점이라 가지고 여기 지나가는 순간 여기도 스폰 킬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스폰 킬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한 명쯤은 대기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한 명쯤은 대기를 해놓고 자리를, 아니면 좀 더 시간 지나가고 자리를 좀 더 잡는다 한다면은 좀 더 가서 이쪽에다가 하시면은 그 아까 전에 뒤쪽 그쪽이 되고, 이쪽에다 하시면은 이쪽 올라오는 곳 근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어떻게든 하시는 거는 뭐 본인 자유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딱히 뭐 더 이상은 말씀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고요. 애초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퓨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령전이기 때문에 퓨즈 각을 한 번 더 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여기나 여기 밑이나 여기 보이시죠? 아주머니 아파트 쪽 아니면은 3층 중앙계단 쪽에서 여기 레펠 타는 사람은 한 명쯤은 잡을 수 있으실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소리 들리면은 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예.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축구장 아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입니다. 네, 이게 바로 축구장 아파트입니다. 축구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아래 뚫리지 않고요. 밑에 트랩도어가 두 개 정도 있죠. 여기 밑에 이렇게. 그리고 일단 레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포스 같은 경우는 여기 두 개 여긴 뚫어주십니다. 여기도 다 막으셔야 되고요. 남는 레인포스가 있다면은 여기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오른쪽에다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른쪽에다가 그러니까 어찌됐든 둘 중에 둘 다 하시면 좋고요. 네, 둘 다 하시면 좋고 둘 중에 하나 하시면 좋고, 여기는 뚫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뚫어봤자 어차피 앞에 있는 방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쓰신다면은 여기 뚫으셔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여기는 막으셔도 상관없고, 예. 이게 어차피 트랩도어 같은 경우에는 막지를 못해요. 아니면 정말로 빨리 가서 여기 대기를 타고 가서 막는 거 말고는 딱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일단 뚫는 스팟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는 앉아서 하나, 여기는 가운데다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는 이유는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대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오는 상대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자, 이렇게만 살짝만 해주면은 그니까 나는 그니까 뒤가 넓잖아요. 확실히 계단에 비해서 아군이 훨씬 더 그니까 좀 뒤가 좀 넓어요. 그래서 뒤에서 앉은 상태로 아니면 허벅지 상태로 일어선 적을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이런 식으로 상대는 아이고 있는데 있는 건 확실한데 나한테 일단 구멍을 보여주는 거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긴 샷건으로 하시고요. 여기랑 여기는 충격수류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트랩도어 같은 경우에는 막아주세요. 여기는 여기도 막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그니까 좀 막기 좀 껄끄럽다 한다면은 어떻게 막지 마시고 놔두시면 돼요. 네. 웬만한 있는 스팟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스팟이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여기도 있죠. 여기 이렇게 걸쳐가지고 있으려면은 여기도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있으실 거 경우에는 드론 구멍 조심하세요. 트위치가 은근히. 네. 여기도 많이 있죠. 여기 림프 쐈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는 구역은 다 비슷비슷해요. 네, 참 여기도 막으셔야 돼요. 여기는 꼭 막으셔야 돼요. 여기는 꼭 막으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해요. 아, 상대방이 일단 웬만하면은 상대방은 3층에는 잘 안 올라오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3층부터 훑고 들어오는 공격팀이 있긴 해요. 네.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이렇게 나가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3층에 고립되기 싫다면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딱히 그것 말고는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2층이다 보니까 특히나 여기를 쓰는 사람도 은근히 있긴 해요. 여기 부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을 활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쪽을 활용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랩도어를 이용하는 거고요. 아주머니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2층이라서 일단 넓게 퍼져야 하는 게 맞긴 하고 그리고 나가실 때는 이쪽 나가실 때는 조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세탁실 쪽 나가실 때도 조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조심하시고요. 지뢰가 100% 깔려 있으니까요. 네. 나가시려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거 말고는 여기 또 괜찮습니다. 여기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벽이다 보니까 나가서 이렇게 타는 거 잡고요. 뭐 똑같이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여기 나가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 보이죠? 대신에 여기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빨간색 그러니까 들키더라도 그러니까 지뢰는 다시 제거하고 다시 돌아가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갔는데 지뢰를 봤으면은 지뢰만 제거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하고 나중에 각을 다시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뭐 손대지 마세요. 여기는 그냥 그러니까 공격팀이 손대고 그러니까 공격팀이 손을 댔으면은 이따가 그니까 몇 분 뒤에 다시 보면은 손댄 거를 다시 안 볼 거예요. 그거를 역이용해가지고 시야를 확인하고 밑에 내려가서 잡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격팀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 같이 옐로 쪽, 그러니까 옐로 쪽에서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확인하시고 옐로 계단 점령하시고 여기 재배실 쪽으로 오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깨부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 위에 올라가서 그니까 여기 그러니까 리인포스랑 여기 앞에 있는 사무실 쪽을 노리려고 할 거예요. 100% 네. 여기 올라가 있어가지고 히바나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고 레드 게다 쪽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여기 사무실도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지 마세요. 여기 되게 별로 안 좋아요. 네. 여기도 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아파라 이런 식으로. 딱히 뭐 조심할 만한 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1층에서 레페를 타는 거를 확실하게 없애고 싶다면은 그러니까 여기 앞에 그냥 구멍만 만들어도 충분히 뭐. 그러니까 샷발에 자신 있다 한다면 이렇게 구멍만 만들어 놓고 계속 보고 있으시면은 언젠가는 궁금해서 바로 볼 거예요. 그것도 이용하셔야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네, 솔직히 말씀드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뭐 다 아시죠? 뭐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여긴 딱히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벽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은근히 이쪽 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철근이 있는 데 있잖아요. 이쪽에서 히바나가 쏘고 일렬로 세로로 딱 쏘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게 방법인 것 같긴 하고. 네. 그게 아니면은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에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렇게 살짝만 뚫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축구장 아파트가 되게 애매한 곳이기도 해서. 네. 이렇게만 알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드론 트랙터 뚫으면은 어떻게 보이는지만 일단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트랩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수류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대신에 위아래로 쏘진 못하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폭주장 아파트에서 위에 있는 축구장 아파트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던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또 확실히 그러니까 트랩도 부근에다가 예거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트랩도어가 뚫려도 그러니까 일단 막을 수 있죠. 네. 여기다 하나 정도 두시고 여기는 또 여기다가 하나 정도 두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의미가 없죠.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1층 무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층 무기고입니다. 1층 무기고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 뚫리지 않죠. 어차피. 네. 앞에 보이시는 리인포스 하나, 리인포스 여기 두 개, 여기 위에 있는 트랩도 하나 막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쓰실 거라면 여기 막으시고, 여기 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뚫으셔도 돼요. 네, 뚫어가지고 곡선으로 꺾는 적을 상대하는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멍을 저처럼 이렇게 크게 뚫을 필요 없고, 오른쪽으로 하나만 뚫으시고, 이렇게만 살짝 보세요. 이렇게만 살짝 보시고, 일단 궁금한 적들은 죽겠죠.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기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리인포스를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긴 한데 여기를 이렇게 뚫어줘요. 이렇게 뚫어주고 아주머니 아파트로 이동하시면은 잘 보입니다. 아주머니 아파트로 이렇게 뚫으면은 저기 이렇게 지금 빨간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잘 보이죠?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입구 쪽으로 들어온 적들을 이런 식으로 죽일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적, 그러니까 여기 이쪽을 붙이려는 적들이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멍을 많이 뚫으면은 그러니까 적에게 많이 들키기 때문에 구멍은 V키만 하시고 제가 그러니까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샷건으로 쏜 거고요. V키로 한번 하시고 소음기로 그 헤드샷만 해가지고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여기서 쏘실 거면은 여기도 막으셔야 되긴 하는데 딱히 뭐 여기까지 막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 트랩도어 뚫으셔가지고
자, 여기 트랩도어를 막지 말고 트랩도어를 뚫고 트랩도어를 뚫고 트랩도어 앞에 있는 곳을 리인포스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리인포스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쪽 금고로 들어오는 적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블랙미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블랙미러 놓을 자리가 좀 많이 애매하긴 해요. 네. 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두 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솔직히 여기 두 개를 볼 만큼의 사람이 있나? 하는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단에서 내려오는 적도 그렇고 여기 이쪽으로 온 적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만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딱히 그만큼 여기까지 사람이 많이 있나 싶기도 하고. 애초에 여기는 아주머니 아파트 쪽에서 볼 수 있는 장소이긴 해서 여긴 넘어가고요. 금고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두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니까 이쪽에 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한번 구멍 뚫어가지고 이쪽 곡선으로 꺾어 들어오는 적들을 한번 보려고 한다고. 여기 만약에 블랙미러 설치했다면은 여기 어쩔 수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여기 구멍 뚫려 있 여기 또 구멍 뚫려 있으니까 또 제대로 보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 이 가운데 하나 여기 가운데 하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좀 많긴 해요. 2층에서 특히나 예. 여기를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입구에 만약에 여기 입구에 몽타뉴가 있다 한다면은 뜯고 이렇게 포착이 되죠. 제가 너무 멀리 던졌는데 조금만 던져도 제대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창문이나 여기 이쪽 바로 앞에 있는 창문에서 10번 던지면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위치에 따라가지고 아파트면 아파트 쪽에 던지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차고면은 차고 쪽에 던지고 여기 앞에 금고 쪽이면 금고 쪽에 던지고 여기 앞에 입구 쪽이면 입구 쪽에 던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몽타뉴가 방패를 키고 여기에서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위에서 10% 던지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특히 그거 말고는 뭐 여기도 깨가지고 여기 위쪽에서 노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 생각이라 들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런 식으로 살짝 안 보이는데 나가는 구멍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나가도 되죠.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정도가 되겠나? 네. 이렇게 여기서만 이렇게 봐도 이렇게 네미즈 말고 이렇게만 봐도 충분히 시야 확보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봐도 뒤에 뚫어놓고 해가지고 뒤에 레드 계단 쪽 아주머니 홀이랑 같이 쓴다면 여기 이쪽이랑 같이 쓴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뚫으실 때는 이쪽에 좀 많이 애매한데 바로 뒤쪽에 뚫으시거나 바로 이렇게 뒤쪽에 뚫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살짝 넘어가지고 안 보이는 장소 여기서 뚫으시거나 가운데다 뚫으시면 안 되고 네. 좀 치우쳐가지고 던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말고는 뭐 바로 내려가는 곳이라면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딱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좀 재미 그러니까 1층 무기고 쪽에서 뭔가를 공사를 하고 뭔가를 막고 할 때가 좀 재밌긴 해요. 확실히 수월만 장소도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쏘는 장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떨어져서 1층에 있는 적들을 상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격팀은 3층이나 2층부터 훑고 들어올 거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1층부터 온다면은 떨어지셔가지고 상대를 하고 그런 식으로 농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층에 있다면 3층에 있는 거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빈민과 점령전의 마지막 위치인 아주머니 아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머니 아파트입니다. 위아래 깨지지 않고요. 앞에 보이시는 리인포스만 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최고로 많이 드는 리인포스 자리죠. 일직선인 만큼 여기 하나 4개 정도, 5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하시고 여기 2개 쓰시고 여기는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미라를 하시고 여기 오른쪽에다가 하신 걸 추천드려요. 오른쪽에다가, 가운데다가 하지 마세요. 뭐 가운데다 하셔도 되긴 하는데, 가운데다 하시면 왼쪽이나 오른쪽 둘 다 보이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하시고, 다 하시고, 다 하시고, 여기도 막으셔야 돼요. 네. 여기도 막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드린 건 여기 막지 말고 그냥 여기 계단 위나 계단 밑에 아래 정도 막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웬만하면 숨는 자리가 여기죠. 여기나 아니면 여기 밑에나 아니면 좀 이쪽 계단 쪽이나 이렇게 숨는데, 여기 특히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드론 구멍 있어요. 드론 구멍, 드론 구멍 있어가지고 여기 밑에 뮤트 하나 정도는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트위치가 여기 계속 쏴질게요.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여기에 실드랑 와이어 쫙 다 깔아놓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이쪽에도 쓰질 않고, 그러니까 이쪽 면으로 오질 않고 이쪽 면에도, 그러니까 뭐 림포스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림포스 사용하지 않는다, 림포스 부수지 않는다 한다면은 여기를 역으로 부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C4를 아이고 던져가지고 부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방법도 있긴 한데, 솔직히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하긴 해요. 네. 생각을 잘 하시고 네,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저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때려가지고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앞에 이렇게 다여져 있는 발판 부분, 여기 말고도 뭐 여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 많이 노려요. 여기 이렇게 노려가지고 여기 발판 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발판 밑에 지나가는 사람까지 해서 둘 다 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되게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왜 노리냐 한다면, 여기 앞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문 왼쪽에 있는 저기 하는 곳 있잖아요. 리인포스 하는 곳, 저쪽에 그러니까 뚫으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2층 노란색 그쪽에서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을 생각하고요. 바로 여기죠. 여기 상대방이 여기 레펠 달려있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잡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방은 웬만하면은 그니까 여기 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쏜다거나 아니면은 위에 레펠에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말고는 딱히 잡을 만한 별로 그렇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고는 뭐 그것 말고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에 떨어지는 거 말고는 없어요. 여기 떨어져도 데미지 별로 안 있긴 한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하시려면은 여기도 있긴 한데 여기는 잘 안 보죠. 이런 식으로 여긴 잘 안 보죠. 1층 내려가서 여기 이렇게 뚫어줘요. 이쪽을 뚫어주고 이쪽 창문을 뚫어주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거죠. 이쪽이죠. 네. 떨어지고, 떨어질 텐데. 네, 떨어지지가 않네요. 떨어지진 않는 걸로. 네. 아까 전에 했을 때는 떨어졌었거든요, 분명히. 여기 나가시는 거, 이렇게 나가시는 건, 이렇게 나가시는 건 좀 힘들어요. 별로 좋지 못한 생각이고. 왜 나가시지가 않지? 나가셨는데. 떨어졌었는데 왜 안 나가시죠? 무튼 이제도 떨어지지가 않고요. 딱히 뭐 그러면은 밑에 내려가는 거 말고는 딱히 뭐 정말로 노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노려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기엔 너무 멀고 입이 들키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아니면 애초에 1층에 있다가 1층 그냥 아예 들키고 어그로를 끄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네. 네, 설치를 못하게끔, 아니면은 상대방이 확실하게 여길 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를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대신에 여기 위에 박히는 퓨즈 같은 거 조심해야겠죠. 일직선으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확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딱히 뭐 여기 말고는 뭐 여기 10호 이제 뚫고 딱 붙여지네요.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0호 다시 회수를 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 말고는 여기나 여기서 딱히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허허. 네,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만 뭐 해당 상황이 되는 부분이고 더 이상은 뭐 꿀팁이랄 것도 별로 없고요. 뭐 막는 곳 다 알려드렸고 여기 스팟도 알려드렸고. 솔직히 여기는 그러니까 저기 노리는 거 말고는 딱히 쓸모가 없어요. 상대방이 2층 위나 3층 위나 이렇게 오는 거 아닌 이상은. 네. 일단은 위아래니까 위아래 둘 다 쓰고요. 그러니까 아니지 아래긴 한데 그러니까 위아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아래 당연히 쓰고요. 근데 특이하게 앞에 있는 파란색 여기 같은 경우는 잘 안 써요. 여길 부수지 않는 한은 이렇게 부숴가지고 이동하게 이동하는 구멍을 만들지 않는 한은 잘 안 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차피 뚫어봤자 어차피 쭉 나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뒤에는 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뭐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더 이상 뭐 중요한 부분은 별로 없고요. 당연히 창문이나 이런 데 와이어 다 깔아주셔야 하고요. 밴디스는 힘들겠지만 여기랑 뮤트랑 같이 그걸 하셔야 되고 장난질을 하셔야 되고 장난질이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막아야 할 수밖에 없죠. 여긴 특히 고개 내미시면 안 돼요. 뭐 캐스 여기 바리케이드 쳐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90고 그쪽으로 나가지 않고 그니까 여기를 뚫어가지고 여기 앞에 여기를 나갈 수 있는 구멍만 뚫어가지고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쏘셔도. 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진 않은 것 같네요. 이 서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페이스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고요. 일단 뭐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